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법 성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탓하게 이들TV 2022년 상반기 특집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성 소장의 나는 외계인이다. 나는 외계인이다라는 내용으로요. 오늘도 이 알찬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요. 일본 저번 주 제가 강의 때 그 중국 이야기 했거든요. 중국 남부 지방은 막 홍수로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중부 지방은 뭐 이 폭염이 막 도로 온도가 막 70도씩 올라가는 아주 그 처참한 광경이 벌어졌다. 그러고요. 지난주에는 저 일본은요. 장마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부터 장마가 제주를 시작으로 시작은 됐는데요. 오늘도 이제 이거 서울에 이제 도착했을 때 비가 이제 간간이 내렸다 멈췄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장마가 끝났어요. 일찍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일본이 뭐 100년 만에, 100몇 년 만에, 처음으로 폭염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뭐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일본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게 적지 않게요. 요 며칠 사이에 그 저녁에 그 잠이 안 오시죠. 열대야가 지금 저 6월 달인데 6월 달 날씨로는 저 이런 날씨가 없는데 열대야로 뭐 좀 상당히 덥습니다. 이럴 때요.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또 어르신들이요. 체온 온도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뭐 좀 큰일 날 수 있다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더울 때요. 특히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어르신들 꼭 비닐하우스 들어가시는데요. 하여튼 올 여름은 좀 조심해서요. 하여튼 잘 견뎌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제가 기억으로는 3, 4년 전부터 이렇게 여름에 날씨가 더워요. 특히 이제 한여름에 모기가 없다는 건 좀 반가운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좀 이렇게 이상 고온 현상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게 참 건강에는 좀 치명적이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자, 오늘요. 준비한 내용 가지고 좀 왔습니다. 뭐 그날 이후인데요. 그날 이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2020년 3월 17일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이제 급락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금 이제 최근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자, 지난주에 그 금요일 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도요. 엄청나게 주가가 거래량은 그렇게 동반되지 않았습니다만 되게 막 4, 5, 6%씩 급등을 했죠. 그러면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까지 엄청나게 주가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그것도 개파라고 그래요. 자,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이렇게 보면요. 한 3일 연속 개파락을 치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나타나고 보여줄 텐데요. 자, 그거는 그거였습니다. 그죠? 반대 매매였습니다. 반대 매매. 반대 매매로 인해서 반대 매매 그죠? 뭐 신용으로 이제 주식을 이제 산 우리 동학개미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주가가 빠지면요. 그만큼의 또 그 돈을 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반대 매매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빌려줘서 여기서 이제 거기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보증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으면요. 그냥 아침에 시장에다가요. 하한가에다가 그냥 바로 그냥 던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파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월, 화, 수, 목, 대충 이렇게 보면요. 개인 투자자도, 그러니까 지난 한 2, 3주 전에는요. 하루에 한 100억씩 반대 매매가 나왔는데 특히 지난주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한 200억, 300억씩 반대 매매가 나왔어요. 그랬다가 금요일 날 보니까 한 6, 70억으로 확 줄어들더니 갑자기 거래량 없이 장대 양봉이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바닥이 어디냐고 물으신다면요. 개인 투자자들을 처절하게 그냥 다 그죠? 시체말로 박살을 내고 완전히 개인 투자자들이 두 손 두 발 틀 때 그때가 여러분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또 어떻게 포지션을 또 취해야 되는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추가 매수 구간은 어디인지 그러면 바닥이 어딘지 그리고 바닥에서 V자 반등을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금요일 날 월요일 날 괜찮았어요. 장이 그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화요일하고 오늘 수요일 날은 또 조정을 줬죠.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어제 이제 뉴욕 증시가 이제 조정을 주고 이제 좀 크게 빠졌던 이유는요. 소비자 신뢰 지수랍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어떤 염려가 아직까지는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전월보다 예상치보다도 더
낮았다. 전월보다도 낮았다라 그런 어떤 지수가 발표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사실 더 큰 문제는요. 그 전전날이었어요. 전전날에 어떤 뉴스가 흘러나왔냐면 러시아의 디폴트였습니다. 러시아의 디폴트였는데 제가 이제 칠판으로 가서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디폴트인데 자 우리가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한글로 쓰겠습니다. 한글로 쓸게요. 자 모라토리옴이라는 게 있고요. 모라토리옴 그다음에 디폴트라고 있어요. 디폴트, 예, 디폴트 예, 한글로 쓰겠습니다. 예. 자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게 유예하는 겁니다. 모라토리움은 아 지금 내가 갚을 수 없으니까 조금 예, 한 달이든 뭐 두 달이든 조금 미뤄줘, 좀 유예 좀 시켜줘라는 거고요. 이 디폴트는요 갚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서 이거를요 우스갯소리로 예, BJR 이렇게 얘기해요. 자 BJR은 예, 그 무슨 약자입니까? 예, 배째라 그 약자 배째라 예, 집을 유예가 아니라 이건 뭐 전혀 갚을 수 없다. 그러니까 부도 러시아의 디폴트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예, 또 막, 예, 백몇 년 만에, 디폴트를 선언하네, 어쩌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여러분들, 스위프트라 하고 있어요. 스위프트가 뭐냐면요. 이제 이런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어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뉴스에서는, 예, 침공이라고 써요. 침공. 예, 침공이에요. 침공. 예, 침공했다라고 그러고, 러시아는요, 러시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특수군사작전, 이렇게 군사작전. 예, 군사 작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는 저 러시아가 평온하게 잘 살고 아주 착한 그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나쁜 녀석들이 침공을 해서 작살을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서방 국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방 예, 뉴스에서 이렇게 나와요. 예, 서방 국가. 우리 서방 국가는 어디를 얘기하냐면요, 미국과 유럽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특히 이제 여기 조직이 하나 있죠. 예, 바로 7개 나라, 그죠? 그래서 부름 약자입니다. 그래서 G7 이렇게 하죠, 그죠? 이 나라들이 러시아를, 여기다 쓸게요. 러시아를, 예, 러시아를 어떻게 합니까? 제재를 해요. 예, 제재를 하는데, 그러면, 왜 디폴트 이야기가 나왔냐면, 러시아가. 자, 스위프트라고요. 스위프트가 뭐냐면요. 스위프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각국의 어떤 그 은행들이, 그죠? 각국의 주요 은행들이 어떤 지급, 뭐 어떤, 그죠? 송금, 예, 이런 것. 그 나라, 그 은행에 각각의 어떤 뭐 배당금 지불될 수 있고, 러시아에 뭐 펀드 투자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지불한다든가, 송금한다든가, 그런 업무를 하는 비영리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비영리 기업인데, 그런 그 스위프트라고 해서, 솔직히 좀 무역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기업인데, 여기를 러시아는 사용을 못하게 막아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외환 보유고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예, 푸틴이 금도 엄청 사놨죠, 그죠? 돈은 있어요. 러시아가 돈이 엄청 많은데 갚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 자체 통로를 막아버린 겁니다. 막아버려서 그러니까 당연히 지급이 안 되죠. 러시아는 뭐 배당도 주고 뭐 이자도 주고 뭐 이러고 하고 싶은데. 그 스위프트라고 거기서 막아버리니까 러시아는 지급을 못하니까 서방 국가에서 뭐라고 그래? 야, 러시아 니네들 디폴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어제 그저께 그 뉴스 나왔을 때 그러면요. 전 세계 증시는 폭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특히 아시아 증시도 크게 흔들림 없이 뭐 자연적으로 잘 돌아간 거 보면은 이건 크게 러시아의 디폴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닌 거죠. 그죠? 사실상은 어제 나왔던 소비자 심리 지수보다는 러시아의 디폴트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되는데도 크게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그죠? 러시아 디폴트는 별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가 자 G7이라는 게 있어요. G7. 예,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의 잘 사는 나라 대표적인 일곱 나라하고 그다음에 또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예,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브릭스입니다. 브릭스. 예, 브릭스. 브릭스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서방 국가하고 이게 뭐냐면요. 이게 브라질이고요. 예, 브라질. 이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리고 얘는 인도고요. 그리고 얘는 차이나. 예, 차이나. 예, 차이나. 중국이 되겠죠. 이거는 아실 거 없어요. 그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니까. 자, 그러면 이 나라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 나라는요. 자원이 되게 많은 국가고요. 인구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또 뭐든 맞죠? 에너지도 예, 되게 많은
그런 국가예요. 요게 가장 중요한 건 중국과 차이나 중국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브라질하고 인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된 에너지나 곡물이나 어떤 생활 필수품들을 인건비 싼 중국에서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G7, 즉 미국과 서방 국가에 납품을 하는 거죠. 2008년 미국이 금융위기 겪고 그나마 잘 버텨서 여기까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에서 싼 물건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지금 대통령이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 때는요, 이 친구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브릭스라고 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남아공화국 애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트럼프의 강력한, 즉 미국 대통령은 리더십이 강해야 돼요. 트럼프는 리더십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꼼짝을 못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렇죠? 어디 이제 방문했을 때 그 차례자세로 있잖아요. 예, 트럼프가 물론 이제 나이가 더 먹었겠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의 이제 판세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그렇죠? 여기에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고 여기서 더 큰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가 지금, 즉 인플레이션이 왜 계속 치솟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건 러시아하고 차이나.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죠? 뭐 가스라든가 유럽에 거의 다 들어가죠. 겨울 날라면 러시아에 가스 밸브 잠가 버리면 다 얼어 죽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뭐 석탄을 떼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예전에 이제 휘발유나 석유 같은 건요 거의 미국으로 수출을 했어요. 미국으로 수출했다고요. 그게 사실 러시아가 경제 규모에서 뭐 기름 파는 이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아시는 차이나 중국을 보십시다. 중국이란 나라가 세계 공장이라고, 여러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중국이란 나라가요, 중국에서 생산을 멈춰버리면 전 세계 물가는요 거의 치솟아 버리는 겁니다. 물가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났어요? 물론 이제 2년 반 동안 우리가 겪은, 아시죠? 팬데믹이었습니다. 코로나19였고, 그 다음에 중국은 철저하게 어떤 그 포지션을 취했냐면은 그거죠. 뭡니까? 중국. 예, 제로 코로나 정책. 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을 때 우리가 뭘 맞았습니까? 예,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죠? 예, 백신을 맞았죠. 예, 백신 맞을 때 백신을 뭐로 맞아가? 뭐 좀, 뭐로 맞아요? 예, 주사위로 맞죠? 그 주사기? 예, 주사기? 예, 주사기로 맞죠? 주사기? 예, 주사기로 맞는데, 이게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쓰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백신 맞을 때 쓰는 주사기가요, 전 세계의 80%가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중국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한, 주사기 하나만 얘기한 거예요. 이게 80%가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그러면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서방 국가든 전 세계의 어떤 생활 필수품, 뭐 화장지가 됐든 신발이 됐든 양말이 됐든 우리가 얘기하는 뭐 나이키 이런 거 말고 뭐 그것도 뭐 다 포함이 됩니다만, 모든 생산은 어디서 합니까? 중국에서 한다고요. 여기서 생산을 멈춰버리거나 공장이 잠깐 문을 닫아버리면요, 세계의 어떤 물류라든가 공급 문제는요 휘청거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죠. 중국이 정신 차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생산하고 열심히 유통시키고 공급을 해주면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고요. 자, 다시 한번. 2008년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큰 일이 났죠. 그때도요, 중국에서 열심히 생산한 싼 물건들이 미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가 없었어요. 그때도 돈 엄청 풀었었는데 뭐가, 인플레이션이 없었다고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지금 어떤 위치냐? 그런데 리더라고요, 리더. 어떤 리더가 이렇게 지금 반으로 딱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반으로 딱 쪼개져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자, G7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브릭스가 있습니다. 예, 브릭스. 브릭스가 있어요. 이 친구와 지금 싸움이 벌어지는 새로운 어떤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자, 지금 이 전체적인 어떤 맥락은 이렇고요. 자, 그럼 주식시장에서 바닥이 어딥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지금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이다. 예, 왜 지금일까? 왜 지금일까? 라고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자료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죠? 자,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하고요.
반동을 주면서 어떤 식으로 또 매매를 했는지 새로운 또 S라인 매매라고 있습니다. S라인 매매. 예. S라인 매매라고 있어요. S라인 매매를 오늘요. 한번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이렇게 저렇게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저번에도 이제 매 방송 때마다 얘기했죠. 뭐 TQ라든가 그다음에 속설이라든가 그런 상품들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펀드 상품 만들어서 개인 투자자들 예, 큰일 내놨죠. 그죠? 예, 힘들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뉴스에 보셨을 거예요. 전북 완주가에서 예, 그죠? 예. 예. 그 부부가 어린아이도 하나 있는데 하여튼 예, 생활고에 예, 자살을 했어요. 그죠? 예. 차에다 자기 아내하고 애를 싣고 예, 바닷물로 들어갔어요. 그죠? 예, 자, 이게 이제 이 친구 이제 조사를 지금 뭐 뉴스에서 나온 거 조사를 해 보니까 어디예요? 예.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가상화폐. 예,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대요. 뭐 카드빚이나 뭐 이런 뭐 독촉장도 많이 날라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버리면 낭패를 보는 거죠. 예,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냥 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아주 간단한 거. 어? 예. 자, 그럼 바닥이 어디냐? 다시 얘기할게요. 바닥이 어디냐? 바닥은요. 지금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 반대 매매 다 나갔어요. 이제 반대 매매가 다 나갔어요. 더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돈을 뺏을 만한 친구들이 다 나갔기 때문에 그때는 올라가는 겁니다. 거래량 없이 빠져서 반대 매매 일으켜 놓고 다시 거래량 없이 반동을 주면서 주가가 여기서부터는 전체적인 흐름이 예, 바뀌겠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예,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일단락 돼 가고 있는 거고 처음에도 이 부분에서도 제가 방송에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세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나쁜 녀석과 더 나쁜 녀석을 구분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다 나빠요. 다 나쁜데 누가 더 나쁘냐라는 예, 그것만 그 취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죠. 우리가 이제 돈바스 지역 그래요. 그죠?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은 그쪽 지역이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 어느 한쪽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쪽 울산이라든가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되죠. 그 지역에 누가 많이 살아요? 예, 러시아인들이 거의 80%가 살아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따지면 연변 뭐 이런 쪽이죠. 그리고 80%가 살고 또 러시아를 쓰고 사는 그런 지역인데 예, 그런 지역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일단 서방 언론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았죠. 예, 서방 언론에서는 예, 절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서방 언론 기자들도요 가서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촬영까지 해왔는데 우리가 언론에서는 이야기 나오지 않았죠. 예, 제노사이드라고 그래서요 집단 학살이라든가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는요 군대가 있어요. 군대가 있는데 우리가 신흥 부자들이라고 그래요. 예, 그 우크라이나의 신흥 부자들이 예, 따로 만든 군대 조직이 있어요. 예, 군대 조직이. 근데 이제 얘네들 팔뚝에 보면은 막 그 나치 문양 이렇게 막 하고 다니잖아요. 문신으로. 그러니까 나치를 추종하는 그런 애들이 부대가 그쪽을 되게 못 살게 굴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하지마 했는데 계속 끝까지 하니까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사건은 이렇게 벌어졌던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서방 언론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크라이나가 예, 아주 그냥 러시아가 아주 전패를 당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미국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미국이 이기겠죠. 그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면요. 똑같은 거예요. 미국과 인도네시아하고 싸우는 거 똑같은데. 어쨌든 이건 어느 정도 예, 정리가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쇼핑센터에 막 그죠? 동영상이 나오고 막 그래요. 뭐 그죠? 미사일을 발사해서 막 사람들이 막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러는데 예.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뉴스가 예, 요까지는 가고 가야 돼요. 예, 서방 언론이 있고요. 예, 서방 언론이 있고 언론이 있고. 자, 그러면요. 중국도 있겠죠. 그죠? 예, 중국도 CCTV가 있겠죠. 뭐 CCTV가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에 뭐 타르 통신이 있겠죠. 그죠? 예. 예 타르 통신. 예. 이런 방송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뉴스와 서방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뉴스하고 우리는요. 액면 그대로 여기만 믿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도 귀담아 들어서 믹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주식으로 따지면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주식하는데 크게 힘들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예, 대개는 러시아 푸틴이, 푸틴 대통령이 대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참 안타까운 건요, 그래요. 막 그런 쇼핑센터, 뭐 지하 주차장 이런 데다가 서방으로 받은 이, 예, 서방 세계로부터 받은 어떤 그 무기 같은 걸 거기다가,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게 되면 러시아는 그렇게 쏘는 거죠. 요즘은요, 정확해요. 드론 날려서 좌표 딱 찍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든 독일에서 오는 거 다 찍어가지고요. 어디로 들어가는지 다 확인해요. 지금 정확해요.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예전하고 틀려요. 전쟁 자체가 틀리다고요. 그죠? 기술력이요. IT 기술이 얼마나 발달됐느냐, 발달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북한하고 남한하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훨씬 뛰어난, 예, 뛰어난 그런 정보력은 가지고 있겠죠. 여기까지가, 예, 정확하게 지금 돌아가는 지금 브리핑을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드린 말씀은요, 이겁니다. 자, 바닥이란 말이죠. 지금이 다시. 자, 코로나19 그날 이후 S라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잘 보세요. 재밌어요. 자, 여기다 이렇게 써서요. CDEFG. 도레, 미파, 솔. 이렇게 쓴 겁니다. 그냥. 자, 여기. 자, 여러분 한번 참 잘 보세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얘는 도, 그리고 이게 레고요. 이게 미고. 그리고 파, 솔 이렇게 있어요. 자, 색깔을 잘 보세요. 자, 파란색. 예. 자, 음봉입니다. 음봉.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가가, 예, 주가가 오르다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빠질 때는요. 뭐가 많이 발생하냐면 음봉이 많이 발생해요. 음봉이. 그죠? 올라갈 때는요. 예, 양봉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죠? 올라갈 때는 양봉이 발생하는 거고 떨어질 때는 음봉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셨죠? 음봉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속으로 나오는 음봉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파란색 C 음봉은요, 한 개고요. 그 다음에 D는 음봉이 두 개고, E는 음봉이 세 개고, 그 다음에 F는 음봉이 네 개, 그 다음에 음봉이 다섯 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모르셔도 다시 갈게요. 자, 1, 2, 3, 4, 5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1, 2, 3, 4, 5. 여기서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지금부터 성수장의 마술쇼가 펼쳐집니다. 잘 보세요. 자, 주가는요, 오를 때도 왜 출렁거리면서 오를까요? 떨어질 때도 왜 출렁거리면서 떨어질까요? 이쪽 부분이요. 이쪽 부분. 우리가요, 이쪽 부분을, 예, 증권용어로 눌림목이라고 그래요. 눌림목. 예, 이름은 잘 썼어요. 예. 예, 눌림목이라고 그래요. 눌림목. 예, 눌림목이라고 그래요. 이 부분은, 눌림목이라고 그래요. 예, 손바뀜이죠. 손바뀜. 어떤 주체가 다른 거죠. 예, 여기까지 올리는 주체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리는 주체가 따로 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리는요, 주체가 따로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다 넘기고 받아서 얘가 여기다 넘기고 얘가 받아서 여기다 넘기는 거죠. 그럼 빠질 때도 여기가 주체가 있죠. 그죠? 어떤 주체가 있는 거예요? 예, 오케이? 예, 여기다 쓸게요. 주체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예, 올라갈 때는 두고요. 떨어질 때에 음봉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매도를 하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쉽게 한번 이어가자고요. 제가 색을, 자, 음봉이 한 개입니다. 예. C1이라고 그래요. C1. 이건 누구냐면요. 자, 집안의 아버지라고 보면 돼요. 아버지. 제가 왜 파란색을 쓰냐면요. 예, 화이트로 쓴 게 맞죠. 그죠? 화이트 컬러와 블루 컬러가 있어요. 그죠? 화이트 컬러는 사무직이고, 블루 컬러는, 예, 그 현장직, 노동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작업복 색깔이 되게 보면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C1, 이거는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D2는요, 음봉이 두 개. D2는 뭐냐면요, 이게 아들입니다. 아들. 잘 기억하세요. 아들인데, 아들은 왜 검정색을 했냐면요, 옛날에 검정 교복. 예, 예, 교복. 예, 검정 교복을 제가, 예, 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요. 예, 교복 있죠, 예전에. 후크 있고, 예, 단추 있고, 교복 있죠. 어? 예, 일제시대 때 잔재 있었던 교복. 검정색 교복. 기억하세요. 아들입니다, 아들. 그리고, E3. 이건 누구냐면요. 엄마입니다, 엄마. 예, 엄마고, 엄마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되는 거죠, 며느리. 예, 며느리. 오케이. 엄마입니다. 엄마 음봉색에. 그리고 F 녹색은요.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할머니. 예, 할머니. 예, 할머니는
음봉이 4개입니다. 그럼 이거 뭘까요? 정답 할아버지가 되겠죠. 예, 하라방,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할아버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냐면요. 아버지는 예, 절대 강자고요. 아들이 뭘 이야기하냐면요. 매수를 알려주는 겁니다. 매수를 알려주는 거고 나머지는 매수고요. 나머지는 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 아버지는 매도, 엄마도 매도, 할머니도 매도, 할아버지도 매도.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무슨 말 하는 거야?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 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색깔만 기억하세요. 자, 엄마는요, 집에서 뭘 주로 입어요? 예, 빨간색 원피스를 즐겨 입죠, 그죠? 엄마는 빨간색 원피스. 할머니는 녹색 원피스를 주로 입으시고요. 할아버지는 대개 고동색 옷을 즐겨 입습니다. 예, 이거는 나뭇잎 색깔이고요. 이거는 흙 색깔이에요. 그래서 자연이죠, 그죠? 자연인이에요, 이분들은. 그리고 엄마는 열정적이고 아들은 교복이에요. 다시 아들은 교복이에요. 교복. 아버지는 작업복.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문제 냅니다. 자, 여기서 유일하게 돈을 버시는 분은 아버지입니다. 돈을 버시는 분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예, 절대 강자라고 해요. 자, 지금부터 차트를 공부할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지금부터 마술을 보여드리겠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칠판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흰색으로 제가 표기를 할게요. 잘 보세요. 흰색으로 표기할 건데 주가가 오르고서 떨어진단 말이야. 잘 봐요. 예, 떨어질 때 음봉이 이렇게 발생을 해요. 세 개가 연이어서 그러고서 꼭 보시면요. 차트를 보세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양봉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음봉이 발생해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발생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음새가 하나 나오죠. 계속 빠지지는 않으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빠지는 겁니다. 다시 또 빠져. 오케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이런 그림은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도 양봉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상단에 뭐가 있었냐면요. 음봉이 하나 있었어요. 그죠? 자, 음봉 개수 볼게요. 여기는 한 개, 여기는 예, 세 개, 여기는 네 개. 됐죠? 예, 여기는 두 개. 얘기했죠? 예, 두 개는 뭐예요? 아들이라니까. 하나는 아버지, 세 개는 엄마, 네 개는 할머니. 그러면 여기서 시작된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주가가 빠지다가 두 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차트를 보면요. 양봉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죠? 금요일, 월, 화, 수 차트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 아들, 이 시가 부분 있죠? 여기 시가 부분. 예, 이게 시가입니다. 시가. 음봉입니다. 지금 하얀색으로 그린 건 음봉이거든요. 음봉의 시가가 중요해요. 시가. 아들 시가. 그러니까 이 위로 뭐가 올라와야 돼요? 양봉이 시가가 만들어져야 돼. 양봉의 시가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목표 주가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1차 누굽니까? 여기. 예. 할머니. 그 다음에 2차가 어머니. 그죠? 그리고 여기 파란색 아버지라고 그랬죠? 하나, 여기가. 그러니까 1차 목표가가 되고요. 2차 목표가가 되고요. 3차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시작은 누가 알리는 거예요? 아들이 알리는 거예요. 아들이. 오케이. 아들이 알리는 거예요. 이게 2008년도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고, 예, 그리고 98년도에도 차트가 이렇게 나왔고, 팬데믹 때도 이렇게 나왔고, 지금도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바닥이냐, 어디서 물을 타야 되느냐. 내가 7월 달에 뭐 최근에 뭐 하여튼 뭐 1월 달에 매수해서 주가가 빠졌는데 내가 좀 현금이 조금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좀 희석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평균 단가를 낮추려고 밑에도 좀 받으려고 하는데 그걸 소위 이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가장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 아셨죠?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자, 한번 이제 가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요. 여기 종목이요. 린드먼 아시아죠. 린드먼 아시아. 그죠? 예, 린드먼 아시아. 예. 어쨌든 우리 이제 중소기업이나 뭐 중국의 뭐 저기 가게, 저기 기업을 차리려고 하는 그런 회사에 투자해주는 투자회사입니다. 린드먼 아시아.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기서 보면 보이시죠? 여기 하나, 예, 잠깐만요. 이거를 빨간색으로 쓸 거예요. 잘 봐봐요. 얘가 하나, 둘, 셋, 넷. 캔들 네 개죠. 그리고 이 있죠, 녹색. 할머니, 할머니. 여기 보이시죠? 할머니. 할머니 보이시죠? 할머니 보이시죠? 예, 그리고 여기가 하나, 두 개. 예, 은봉 내려오죠? 은봉 내려오죠? 그 파란색 보이세요?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얘가 어느 시점에 신호가 오면은, 예, 하늘이 무너져도 아버지까지 가는 거거든요? 응, 아버지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S라인 매매라고 그래요. 왜 S라인이라고 한지 아세요? 예, 우리, 예, 트로트 가수, 멋진 가수, 예, 그 친구가 부른, 예, 아주 그냥 끝내줘요. S라인, 그래서 제가 S라인이라고 이름을 명명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주 그냥 끝내줘요. 자, 보세요. 린드먼 아시아를요, 우선 장부부터 볼게요. 자, 대주주 지분이 74%예요. 자, 오치, 그렇죠. 얘는요, 영업 이익을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영업 이익, 예, 영업 이익. 예, 그리고 밑에 보면요, 부채 비율이 예, 17%에 571입니다, 유불이. 얘는 뭐 볼까요? 안정성 지표가, 예, 금융회사들은 차입금 비율과 자기 자본 비율로 되어 있는데, 얘는 자기 자본 비율이 되게 많아요. 근데 차입금 비율이 많더라도요, 제가 색을요, 파란색으로 좀 표기를 할게요. 원래 은행주나 증권주 이런 종목들은요, 소위 이제 차입금 비율이 높더라도, 자기 자본 비율이 낮더라도요, 오히려 차입금 비율이 많고요, 매출액 영업이익이요. 일단은 영업이익이 괜찮으면요, 이건 오히려 좋은 거죠. 근데 얘는 자기 자본이 자기 자본 비율이 또 높은 회사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여기서 보면요, 뭐라고 쓰냐면 BPS가 3,356원이라고 돼 있어요. 보이시죠? 3,356원이라고 돼 있거든. 재밌지?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 여기서 이제 양봉이 하나 발생하면서 요 아들이 내려와요. 여기도 아들이 있었어요, 두 개. 근데 이 우위로 주가가 치고 올라가지 아니하고 계속 내렸죠, 그죠? 그런데 이 아들 있죠, 아들. 아들 이 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또 검정색으로 좀 표기를 해야 되겠죠? 예, 고마워요. 자,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버리죠? 방향을 틀어버리죠? 예, 그러니까 요 캔들이 두 개가 하나의 음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봉의 시가 부분에 양봉의 시가, 양봉의 시작이 여기에 올라오면요, 올라오면 목표가는요, 어떻게 돼요?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여기가 3차,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간다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아, 주가는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파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죠?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요, 그죠? 여기 기억하세요. 여기 올라오기 전, 올라오기 전에 또 밀릴 수 있으니까 완전하게 완벽하게 시가를 발생하는 양봉이 발생할 때까지는 건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림을 좀 구경하시게요.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예, 이렇게 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끝까지 요 라인 위로 올라와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올라왔어요. 아닙니다. 올라온 게 아니죠. 이건 올라온 게 아니에요. 시가가 밑에서 시작했다니까요. 시가가 반드시 이 자리 위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 위에서, 즉 이 음봉의 이날 시가보다 한 호가 높은 자리에서 반드시 발생해야 돼요. 시가하고 똑같다. 아닙니다. 시가보다 한 호가가 오른 가격에서 만들어져야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케이. 자, 표시했어요. 1차, 2차, 3차. 아버지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언덕이죠. 이렇게 쭉 떨어질 때 언덕 부분이, 그죠? 떨어질 때 언덕 부분. 하나, 둘, 셋. 이게 세 개입니다. 그죠? 언덕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보실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쪽에 거래량 보이시죠?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요. 저 친구만큼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와 줘야 돼요.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거래량이. 잘 보세요. 거래량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저 거래량보다 많거나 같거나 적더라도요, 이 거래량보다 3분의 2만 들어오면 돼요. 3분의 2만.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오면 이거는
어느 정도 합격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실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기를 우리는 매수라고 그래요. 매수 구간. 목표가는요, 정해져 있어요. 아시겠죠? 목표가는 여기가 목표가예요. 그러면, 수아님, 저는요, 어디서 살까? 여기 5,200원대 매수해서요, 계속 물려있다가, 이렇게 박살이 났어요. 추가 매수해야 돼요. 어디서 할까요? 여기. 어디서 해야 돼요? 여기. 추가 매수해야 돼요? 어디. 어떻게 돼? 여기,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신용을 쓰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때 쓰셔야지. 이때 떨어질 때 계속 신용 썼다가 쭉 떨어져서 반대 매매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하나씩 볼까요? 자, 1차는 여기 딱 찍어버리죠, 그죠? 이게 양봉으로 갔다가 음봉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일단 1차 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야, 2차 뚫어버리죠? 자, 저쪽 거리랑 보다는, 예, 아직 미숙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죠? 됐습니다. 여기 딱 찍죠, 그죠? 상한가입니다. 거리랑 없이 올라간다니까요. 거리랑 없이 떨어진 거, 이거 거리랑 없잖아요. 거리랑 없이 떨어진 거, 거리랑 없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진짜 거리랑이 들어오면 거기가 마침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이날 올라갔던 거 보면요. 여기 정확하게, 예, 30%죠? 예, 종가 30%. 보이죠? 30%. 예, 0.15에 시작해서 1.76 빠졌다가 30%가 날라갔던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보십시다. 그 다음 보실래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거리랑을 동반해서 아버지 쪽으로 날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거리랑이 이쪽 거리랑보다 많거나 같거나 또는 3분의 2 정도면 이거는 합격인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보셨죠? 요거 체크하시고요. 예. 퍼센트로 따지면 한 140%가 되는 거죠. 여기 금액하고요. 여기 금액을 비교해버리면 140%. 그러면 나는 주식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 팬데믹이고 뭐고 나는 안 했어. 자, 언제 하느냐. 그래, 나는 지금 하고 싶어. 뭘 살까? 삼성전자 이러지 마시고 이런 종목 사셔서 이때 파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조금 현금의 여유가 있다라면. 그러면 동학개미 말고 새로운 개미가 나와야죠. 저는 똑똑한 스마트 개미가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다라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 가셨어요? 140%. 그러고서, 그죠?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가죠. 자, COVID-19, 예, 그날 이후 S라인 또 한번 가기 전에요. 여러분들 공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샵 377을 772 예, 누르시면요. 그래서 성명서 문자 전송 예, 또는 QR코드 보시는 거 여러분들이 스캔하셔서 예, 거기다 등록을 해 놓으시면 제가 무료 장중 공개 방송에 대한 정보를 드립니다. 예, 또는 예, 그 제가 오늘 이 방송이 이제 11시에 방송이 되면 이제 끝나면 거의 이제 12시잖아요. 그러면 목요일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정확하게 내일 모레가 되겠네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2시에 뭐 한다고요? 제가 7년 만에 서울에 다시 나타났다고 얘기했습니다. 무료 강연회를 여러분들 토요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하면 이제 뭐 지금 폭주 기법 차트의 베일을 벗기는 시간 해가지고 지금 신청자들이 꽤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7월 2일입니다. 예, 14시에서 16시. 즉, 2시간 정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웃사이드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바로 여기 강연회장. 자, 여기 이제 케이지 타워 지하 1층 하모니홀. 예,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오셔서 한번 만나보시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아셨죠? 예, 꼭 체크하시고요. 예, 꼭 체크하시고. 거의 뭐, 마감 직전이니까요. 하여튼 오늘이든 내일이든요.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다시 한번요. C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음봉이 하나고요. 주가가 떨어질 때 예, 음봉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D는 음봉이 두 개고요. E는 음봉이 세 개, F는 음봉이 네 개, G는 음봉이 다섯 개. 그래서 잘 못 알아들을까 봐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자, 얘는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예, 아버지고요. 얘는 아들입니다. 교복 색깔 검정 교복, 그다음에 엄마 빨간 원피스 엄마고요. 그다음에 할머니 녹색 원피스 할머니, 그리고
예, 지는 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자, 오, 특이하다. 이게 나오지? 자, 아버지, 아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서 돈 버시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족은 그래요. 아니요, 아들은 편의점에서 일하고요. 엄마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종이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이 집안에 사실은요, 아버지 혼자 벌어서 아들, 자기 아내, 그리고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예, 월급을 줘야 돼요. 그죠? 기업들은. 그러면 연봉이 대개 한 50대 되면요, 연봉을 못 줘도요, 한 2억 정도는 줘야 이분들이 먹고 사는 거죠. 그죠? 안 그래요? 물가도 연락이 올랐는데. 예. 2억은 줘야죠. 그죠? 2억은 줘야죠. 그죠? 예. 예. 이데일리 우리 이제 회장님. 예, 그래요. 우리 이제 PD님하고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월급이요. 못 줘도요, 1억은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냥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얼마나 힘들어요. 자, 이게 정상적인 가정인데, 어느 때부턴가 바뀌었어요. 아들 편의점에서 알바하고요. 엄마 식당에서 일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종이 줍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니네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면서.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분들 나무라지 마세요. 이해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버지 절대강자, 그 다음에 아들은 예, 매수를 알리는 거예요. 나머지 이분들은요, 매도입니다.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들. 엄마가 부엌에서 예,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띵동 눌러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어? 아들 누구 왔나 나가봐 그러는 거죠. 아들이 뭘 열어줘요? 문을 여는 거예요. 문 열어도 누가 왔어요? 택배가 온 거죠.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자, 잘 들으세요. 아버지가 왔어요. 예, 그저 쳐다도 안 봐요. 자, 택배가 오면 반가운 거예요. 자, 문은 누가 연다고요? 매수. 문은 누가 연다고요? 아들이 여는 거예요. 아들이 여는 거예요. 아들이. 여기에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방에서 TV 보고 계시고, 며느리는 지금 밥하고 있고, 아들은 지금 게임하다가 띵동 그래서, 야, 문 열어줘! 라고 한 겁니다. 아셨죠? 문. 문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요, 나는 방법이 없는 거지. 자, 오케이. 자, 이번에는 뭘까요? 썬데이 토즈라는 종목이에요. 썬데이 토즈. 썬데이 토즈도요. 자, 목표가 정해졌죠. 이게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가 되겠죠. 보이세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요, 여기서도 떨어졌어요. 여기서도요, 사장님, 하나, 둘, 셋, 넷 떨어졌는데요. 안 해요. 놀랍죠. 얘는 읽혀주지 않아요. 아무나 시켜주잖아요. 여기서도요, 뭐 두 개가 떨어지고, 세 개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뭐 네 개가 떨어져도 이거를, 예, 이 프로그램 자체가 S라인이 읽혀주는 실제적인 진짜 주체 세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예, 꽤 오랫동안 한 20여 년에 걸쳐서 이거를 찾아내서 이 선으로 표기를 해놓은 거라고요. 이걸 뭐라고요? 그들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외계인이라고요. 예. 예? 여러분들 일반 개미들처럼 무슨 뭐, 가상화폐, 루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TQQ, 뭐 속설 이런 거, 올라가면 3배 줄게, 떨어지면 3배 손실이야. 이런 거에 베팅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매매를 즐기시는 거예요. 스탁엔저의 예, 주식은 즐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보세요. 이 종목 어떻게 나타나는지 눈에 보이죠, 그죠? 자, 아들이 이제 나타났으니까 여기서 양봉이 요를 뚫어버리면서 시가가 발생할 때에 목표가는 1차, 2차, 재밌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저 꼭지점에서 지금 물려있다. 자, 추가 매수, 물타기. 자, 평균 단가 낮추고 싶다. 그러면 여기입니다, 여기. 왜냐면 여기를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위치, 아들이 문을 열어주는 그 위치를, 문을 열어주는 위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이 회사도 봐야죠. 예. 자, 대주주 지분, 예, 35%입니다. 그죠? 20% 이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삼성전자처럼. 대주주 지분이 20% 하면 안 된다니까. 자, 그리고요. 영업이익이 흑자입니다. 그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예, 11%에 2,800%. 안정성 지표, 예,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거의 뭐 900% 가까이. 자, 부채 비율은 요따만큼이고요. 유보율은 이렇게 많다. 자, 여기서 좀 봅시다. 자, 여기서 봅시다. 이렇게 된 거요. 이렇게 된 거요. 자, 가장 중요한 거 BPS 15,200원대. 자,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보시는 거예요. 자, 올라옵니다. 그죠? 올라오죠. 이 표시는요, 즉 14%가 넘어버리면
예, 표시되는 겁니다. 저는 상한가를 14%로 보거든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온 겁니다. 시가죠. 이제 시가가 은봉은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이따 그릴게요. 은봉은 여기가 시가입니다. 얘가 고가고 얘가 종가예요. 얘가 종가고 얘가 저가예요. 그죠? 다시 한번 그릴게요. 양봉은 어떻게 생기냐면요. 양봉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양봉은 얘가 시가고 얘가 종가고, 그죠? 얘가 고가고 얘가 저가고, 그죠? 시, 종이에요. 얘는 시, 종. 그러니까 시가가 여기서 발생을 한 거예요. 얘는 시가가 밑에서 발생한 거예요. 얘는 안 되고, 얘가 진짜라고요. 그죠? 얘가 진짜요. 자, 올라왔다가 밑으로, 이게 시가를 위에서, 아들 문 열고 위에서 시작하고 밑으로 밀려도, 이거는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합니다. 알겠죠? 이건 감사합니다요. 어? 감사합니다라니까. 그리고 얘가 1차, 이 화살 변화죠. 2차. 얼마나 쉬워요. 이게 다 여러분들 두들겨 맞은 거예요. 지금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 찼다고 똑같죠. 그리고 저번 주에는 개파락 내려왔어요. 개파락. 이게 지금 차트가 어떻게 내려왔냐면 이게 개파락.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지난주 보세요. 왜 갭을 만들까요? 왜? 이 공간을 갭이라고 그래요. 갭. 왜 갭을 만들까요? 반대매매예요. 다 나왔어요. 금요일 날 멈췄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면서 가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거기서 한번 차트를 좀 굴려볼게요. 자, 이 차트 여기서 굴려볼게요. 여기서 일단 1차 왔죠? 밑에 거리랑은 약합니다. 자, 이쪽 거리랑 잘 보세요. 이쪽 거리랑. 예, 이쪽 거리랑보다 많거나 같거나 적더라도 3분의 2, 별거 아니에요. 예, 3분의 2. 뭐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주식 절대 어렵지 않아요. 3분의 2 기억하세요? 오케이. 1차 왔죠. 그죠? 1차 왔습니다. 예, 1차 오고 2차는 어떻게 갈까요? 예, 바로 날아가 버리죠. 보이시죠? 거리랑. 보죠? 얘를 지금 확대하는 겁니다. 이 위치를. 예, 아버지 위치를 정확하게 찍어 버리죠. 그 다음에 이때는 거리랑도 들어옵니다. 아셨죠? 여기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변함이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현재 위치가 이 위치이기 때문에 바로 S라인 매매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7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점으로부터 여기까지가 70% 수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평균 단가를 낮출 때도 이 위치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평균 단가도.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동학개미, 서학개미가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스마트 개인 투자자가 계시다면 언제, 예, 이번 주 토요일, 내일 모레, 예, 여러분들 토요일 날 2시에 저를 만나러 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 원인, 이게 누가 이러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죠? 꼭 기억하세요. 자, 코비드-19 그날 이후 S라인, 하나 좀 그림을 다시 볼게요. 은봉 하나, 주가가 떨어질 때 정리할게요. 자, 결론 정리할게요. 주가가 떨어지는데 은봉이 하나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은봉이 두 개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은봉이 두 개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은봉이 연달아 세 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은봉이 네 개 발생할 수도 있고, 은봉이 다섯 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하야 다시 한번 잊어먹지 말자. 얘는 뭐라고요? 아빠. 예. 얘는 아들. 얘는 엄마. 엄마, 얘는, 아, 얘가 아니지. 이분은 할머니. 여기는 할아버지. 오케이. 예. 아빠, 아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이 문 열어주는 거예요. 즉, 뭐요? 얘가 매수요. 목표가는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가 목표가요. 참 쉽죠? 정말 쉽죠? 뭐 어려워요? 끝났어요. 이제 끝났다고요. 아셨죠? 뭐가 끝났어요? 강의가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저는 내일 모레 토요일, 예,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자 합니다. 지금이 장이 엉망이라고요? 아니요. 지금이 바닥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예, 똑똑한 스마트 개인 투자자와 동학개미, 서학개미 다 오십시오. 차 끌고 바닷물로 뛰어들지 마시고요. 일단 와서 저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저는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내용을 한 번 더 가지고요,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이만 또 부지런히 대전으로 내려갑니다. 고맙습니다.